블록 쌓기처럼 뚝딱뚝딱 하루에가 제작이 가능합니다. 가성비 갑 컨테이너 건축물이 뜬다. 컨테이너를 이렇게도 쓸 수 있구나. 회색빛의 컨테이너는 옛말. 대형 문화 공간부터 나만의 세컨 하우스까지 컨테이너의 무한 변신 집중 취재. 깊은 바닷속에서 올라온 공해의 몸을 울진 붉은 대게. 니들이 개맛을 알아. 대게보다 달큰하고 꽃게보다 담백한 붉은 대게 매력 속으로. 개선물이요? 부풀어! 홍게가 싫어하세요! 오늘 스토리 잡지의 주인공은요, 우리 반려견들이 제일 좋아하는 분들이에요. 전방지축 강아지들도 훌륭한 반려견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고마운 선생님들을 소개합니다. 저희는 반려견 유치원 선생님입니다. 대한민국 이슈의 중심, 누구보다 발빠르고 생생하게 사각지대 없는 관찰의 시각, 렌즈 넘어 최고의 기동력 관찰의 눈. 창고로만 쓰던 낡고 녹슨 컨테이너, 그러나 당신이 알고 있던 컨테이너는 잊어라. 차가운 강철로 만들어졌지만 또 따뜻한 집. 블록 쌓기처럼 간단하게 완성한다. 하루에가 제작이 가능합니다. 알록달록 예쁜 색감. 뉴스에서 보는 그런 컨테이너 박스다. 그 안에 이제 재미난 공간들이 있다. 컨테이너가 맞나 싶은 마법 같은 공간. 이거 좀 바람이 안 불겠나 싶어요. 우리가 알던 컨테이너가 아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컨테이너의 변신 속으로. 도봉산과 수락산이 감싸고 있는 서울 북동부 지역. 창동역 1번 출구로 나오면 바로 만날 수 있는 이 독특한 건물. 컨테이너 61개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약 350만 인구가 살고 있지만 시민들이 제대로 즐길 만한 문화 공간이 없던 이 지역. 주민들 가까이서 삶의 질을 높여줄 문화시설이 설립되기 시작했다.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된 거고요. 해상용 40피트 컨테이너 61개를 활용했고, 2016년 개관 이후 공연과 전시 등 다채로운 문화활동이 열리고 있다. 컨테이너 다 사용하던 것들이에요. 아, 그래요? 네, 새로 이 건물 만들려고 그런 게 아니고 20피트 컨테이너, 40피트 컨테이너 이렇게 서로 뚫어서 만들어요. 이 배경이 알록달록하니까 뮤직 비디오도 많이 찍고 유명한 걸 많이 했을 거예요. 가수들도 많이 오고. 화려한 색감을 배경으로 유명 가수들이 뮤직비디오 촬영을 했다고. 특히 해외에서 인기가 많은 K-POP 스타들의 촬영지로 유명세를 탔는데 덕분에 전 세계 K-POP 팬들의 성지순례 코스가 되었다고. 시민 누구에게나 열린 공간. 있는 지역 주민들의 발걸음도 끊이지 않는다. 마침 데이트 중인 다정한 모자가 관찰팀 카메라에 포착됐는데, 어머, 타이머 맞추시는 게 예사롭지 않다. 어머니, 인생샷 건지셨어요? 아이랑 이런 곳에 나와서 이제 색감도 좀 보고, 그리고 이제 네모나 그냥 박스가 그냥 단순한 박스가 아니라 안에서 뭐 커피도 팔고 그런 중요한 공간이 될 수 있는 그런 곳 보여주기 위해서 같이 나왔거든요. 원래 컨테이너 이거 수출 같은 거 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안 그래도 이 아이한테 그거를 얘기하고 올라왔거든요. 그 배에서 보는, 뉴스에서 보는 그런 컨테이너 박스다. 그 안에 이제 재미난 공간들이 있다. 그래서 아이도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61개의 컨테이너, 그 내부가 궁금하다. 파랑색 컨테이너 존으로 입성했어요. 파란색은 창작자를 상징한다고 해요. 홀린 듯이 안쪽으로 쭉쭉 들어가 보니 구비된 장비도 작업자들의 아우라도 예사롭지 않은데, 이곳에 입주해 있는 뮤지션들이란다. 이들은 스튜디오에서 창작 활동을 하며 시민들을 위한 음악 클래스를 진행하기도 한다고. 컨테이너 박스 안에 이런 공간이 있어가지고. 예. 저도 깜짝 놀랐어요.
밖에서 봤을 땐 컨테이너인데 안에 내부는 또 신경을 많이 써주셔가지고 공간이 상당히 재밌고 그 짜임새도 있고 실용성도 있고 마치 그 지하 벙커처럼 견고한 지하 벙커 같은 느낌이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관찰 요원의 주체할 수 없는 직진 본능. 매드박스. 빨강색은 열정과 젊음을 상징한다고 해요. 똑똑, 여기 열정 가득한 젊은이 왔습니다. 우와. 내 안에 잠들어 있던 록 스피릿이 살아나는 것만 같은 이 느낌. 아티스트와 관객들을 위해 최고 수준의 음향 시설과 조명 시설이 갖춰져 있다. 록, 재즈, 국악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즐길 수 있다는 이 공연장. 다시 관객들을 가까이서 자주 만날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고. 이 정도 사이즈가 나오려면 이제 굉장히 많은 개수를 접합해서 구성을 해야 되고요. 이렇게 컨테이너를 활용하면 이렇게 다양한 크기의 건축물이 이렇게 탄생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컨테이너를 이렇게도 쓸 수 있구나 하는 그런 게 너무 좋아요. 여기 예전에 공연할 때도 제가 몇 번 와봤거든요. 그래서 또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공간이고 또 오면 좀 젊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자주 와요. 이 컨테이너에 피자집이 있는 것 같거든요. 들어가. 사장님이 이곳에 입점한 이유는 뭘까? 안녕하세요. 이런 컨테이너 같은 거 뜬다고 얘기하던데. 좋죠. 그러니까 보기에도 좋고 뭐 관리하기도 좋고 하니까. 그리고 저렴하잖아요. 시공 비용 오히려 일반 건물보다. 기존에 있던 1층 주차장은 유지하고 상층부에 데크를 쌓아 컨테이너 박스를 연결했다. 마치 컨테이너를 실은 배가 항해하는 느낌을 연상케 하는 디자인. 독특한 경관이 사람들의 발걸음을 끌어모은다. 이게 재활용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도시재생 사업에도 부합되고요. 이거를 버려질 수도 있는 부분을 다시 재활용한다는 부분에서 자원을 활용한다는 부분도 크게 있고요. 이렇게 컨테이너로 건축된 건축물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 보니까 세계에서도 많이 알고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주고 계시는 게 좀 장점인 것 같습니다. 바이아크로 지금은 컨테이너 전성시대. 해외에선 컨테이너로 지은 집이 인기 만점이라는데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원하는 곳에 언제든 이동 가능하다는 점이 매력 포인트. 공기 좋고 물은 더 좋은 강원도 양양. 탁 트인 동해가 훤히 보이는 해안가 바로 앞에 자리한 집 한 채. 흔한 전원주택인가 했더니 컨테이너로 만들었다고 하면 믿어지십니까? 약 한 달간의 공사 기간을 거쳐 3주 전에 완성됐다는 이 집. 일단 저희 집의 장점은 넓은 마당. 여기가 이제 외부 수도를 크게 뺐거든요. 바닷가에 여기는 가까워서 해수욕장 갔다 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여기서 이제 발 씻고 할 수 있게. 그리고 요즘 대세 불멍. 여기에 옹기종기 모여서 불 피우면은 그게 너무 이쁘더라고요. 주말마다 서울에서 내려와 이렇게 옹기종기 불멍해요. 아토피가 있는 아들을 위해 양양에 세컨하우스 지었어요. 마당 구경은 이쯤이면 됐고 집안 구경 좀 해도 될까요? 들어가자마자 정면에 깔끔한 화장실이 있네요. 원룸형으로 시원하게 쭉 뻗은 1층 공간. 어우, 깔끔하게 잘 꾸며놓으셨네. 자, 외부 계단을 이용해 2층으로 올라가면 어머! 이 가족의 최애 공간인 바다가 보이는 테라스. 2층은 아예 통유리로 창을 내셨구나. 약간 컨셉을, 힐링 컨셉을 잡은 거죠. 여기서 앉아서 쉴 수 있고 여기서 앉아있으면 저기 앞에 바다가 바로 쫙 보이는데 날 좋은 날 보면은 바다도 엄청 이쁘고 하늘 색깔에 따라서 바다 색깔이 계속 변해요. 아들을 위해 지은 집이건만 부모님이 더 좋아하는 건 안 비밀. 어른들은 쉴 수 있고 아이들은 놀 수 있는 이 공간. 어때요? 여기 지내보니까? 그 뭐냐 캠핑 갔을 때 카라반 느낌이 좀 나면서 뭐
뭐 포근한 집 같은 느낌도 나면서 그 중간 틈에 그 매력적인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또 여기에 이제 컨테이너 하우스 있는데 나중에 또 건물 또 짓게 되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다시 이제 컨테이너를 대팔 수도 있고 그런 이유 때문에 컨테이너 한 개 이유가 크죠. 이런 집을 지으려면 얼마나 들어요? 기초공사 하는데 2천만 원 가량? 그 위에 이제 컨테이너 이거 다 지어지는데 한 6천에서 7천? 안에 내부 이제 뭐 싱크대랑 뭐 이런 거 들어가는 것도 포함해가지고. 컨테이너 하우스가 모여있다는 곳을 찾아 렛츠고! 양양에서 4시간 열을 달려 도착한 곳. 요리 보고 조리 봐도 온통 컨테이너인 이곳은 어디? 컨테이너의 크기도 색깔도 엄청 다양한데. 안녕하세요. 형님, 여기는 뭐 하는 데예요? 전시장입니다. 전시장이요? 네네. 어떤 전시장? 컨테이너 하우스. 컨테이너 하우스요? 예. 컨테이너 하우스는 단열과 내진에 취약하다는 편견. 관찰 카메라가 깨드릴게요. 2중, 3중, 4중 단열 작업으로 겨울에도 추위 걱정 1도 없어요. 주거용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선 내진 설계가 필수. 사실 제 디자인 컨테이너라 그러거든요, 일명. 예. 녹이 슬지 않는 재질이고요. 높이가 많이 높죠. 화이트 톤으로 모던함과 깔끔함을 강조한 인테리어. 자칫 차가울 수 있는 분위기에 바닥을 우드톤으로 맞춰 따뜻함까지 갖췄어요. 층고가 높다 했더니 복층 구조 때문에 그랬구만. 짱짱한 수납 공간에 인덕션도 있고 작지만 있을 건 다 있는 야무진 주방까지. 예쁘다 아닙니까? 네? 개관적으로 안 예뻐요? 예쁘죠. 이거 엄청 많이 팔렸습니다 진짜. 이거는 좀 가격이 비싼 건가요? 기본적으로 뭐 이런 형태로 만들면 최소한으로 줄이고 1천만 원 후반, 많게는 2천만 원 중후반까지. 일전에 관찰했던 이동식 주택들, 따뜻한 감성이 돋보였던 목조주택. 구조는 컨테이너 하우스와 비슷한데 농막으로 활용됐던 이 주택의 가격은 얼마였을까? 최소 3,300에서 많게는 4,000까지. 그렇다면 알루미늄 하우스의 가격은? 이거는 4,800만 원 정도. 이동식 주택 3대장 가격 비교 들어가요. 봄이 되며 주문량이 늘고 있다는 한 컨테이너 하우스 제조업체. 어디 보자, 마무리 작업 중인 컨테이너 집도 있고 이제 막 골조를 세운 집도 보이는데. 분주한 공장 내부, 한쪽에선 도색 작업이, 한쪽에서는 골조 작업이 한창이다. 뚝딱뚝딱 하루 만에 완성 가능. 컨테이너 하우스 제작 완전 정복. 우선 철판으로 바닥 만들고 그 위를 합판으로 꼼꼼하게 덮어줘요. 강철 기둥으로 골조 세운 후 반짝반짝 빛나는 아연강으로 외벽 만들어요. 컨테이너 하우스 제작의 키포인트라는 아연강. 아연은 반짝반짝거립니다. 아연강은. 반짝이다 못해 번쩍번쩍 눈이 부실 정도예요. 궁금한 게 이렇게 철판이면 네. 열 받으면 좀 뜨거워지잖아요. 네. 좀 덥지 않을까요? 우리 열대야 있는 계절에 밤 10시에 나가서 건물 벽 만져보면 뜨끈뜨끈하잖아요. 아실 거예요, 그죠? 컨테이너 만져보십시오. 착지. 차가워요? 빨리 식지 않아요. 금속이니까. 아... 그냥 만져보십시오. 뜨거운 거 아니에요? 이거 진짜 뜨거울 것 같은데? 만져보세요. 어? 오. 여기. 어? 반짝반짝거려서 지금 빛을 다 지금 반사시키고 있잖아요. 뭐 지금 땡기는 게 아니고. 단 7시간 만에 완성된 골조. 고밀도 우레탄 폼으로 꼼꼼하게 단열 작업을 한다. 다음은 벽면 작업 차례. 벽면과 천장을 합판으로 덮어 마감까지 하면 얼추 집 모양이 갖춰진다. 여기에 지금 세 개가 합쳐서 집이 한 개거든요. 네.
그리고 이런 거는 나무 걸고 다 하면은 한 일주일까지 잡으면 한 일주일은 걸려야 돼요. 또 크기도 제약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개를 붙여버리면 30병, 40병, 50병, 100병도 만들죠. 드디어 컨테이너 하우스 한 채가 출고되는 날. 커다란 크레인이 들어섰다. 컨테이너를 조심스레 화물차에 옮긴다. 울산에서 탄생한 컨테이너 하우스는 경북 성주에 터를 잡을 거예요. 다른 운전자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기 위해 늦은 밤 출발해요. 화물용 컨테이너보다 크기 때문에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없어 국도로 이동해요. 운반 시 컨테이너가 나뭇가지에 긁히거나 파손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해요. 1층에 두 동, 2층에 한 동, 옮겨야 하는 컨테이너는 총 세 동. 미리 표시해둔 선에 딱 맞게 내려놔야 한다. 위치가 틀어지면 집 모양 자체가 망가질 수 있기 때문 먼저 놓여 있는 컨테이너에 딱 맞게 내려놔야 하는데. 글로 조금만 밀어봐, 글로. 수년간 맞춰온 호흡이 빛을 발하는 순간. 자, 이놈이 진짜 깔끔하게 좋네. 아주 작은 틈이라도 생기지 않게 용접으로 꼼꼼하게 마무리해줘요. 2층용 컨테이너를 쌓을 때 자칫 실수하면 이미 고정한 1층이 흐트러질 수 있어 더욱 주의해야 해요. 여기, 여기 주인분이세요? 네. 어떻게 이 컨테이너 하우스를 만들려고 하신 거예요? 아무래도 이게 사무실이다 보니까 좀 특이하게, 좀 하려고 생각하다가 색깔도 내가 이렇게 했는데 색깔도 직접 선택하신 거예요? 네. 그럼 창문 위치하고 전부 다. 창문 크기, 그것도 제가 전부 다. 아마 제가 이거 처음에 하면은 성주에도 이거 좀 바람이 안 불겠나 싶어요. 테라스 데크까지 설치하면 오늘 작업 끝! 미리 만들어왔기에 조립만 하면 된다고. 한나절도 안 돼 완성된 집. 차가운 강철로 만들어졌지만 또 따뜻한 집. 여러분 주변에 오실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분들 와서 저한테 얘기를 하면 충분히 조심을 만들죠. 누군가에게는 포근한 쉼터이자 힐링의 장소로, 어떤 이에게는 삶의 터전이 된 컨테이너 건축물. 우리 삶 곳곳에서 함께하고 있는 컨테이너 관찰 종료. 관찰이 찾은 최고의 맛, 오감 만족 천상의 요리. 인생의 참맛을 선사해 대한민국 먹방 여행. 동해의 슈퍼스타 붉은 대게가 떴다. 경북 울진 후포항은 말 그대로 개판. 엄청 크죠? 이게 후포리 홍게예요. 이 울진 후포가 개 상큼을 쳐버렸거든요. 항구가 들썩이면 이곳 역시 들썩인다. 껍질 속 게살만 쏙쏙 발라내는 붉은 대게 가공 공장. 어디 보지야? 어머, 뽀얀 속살 좀 봐. 2개월이 확 달라졌어요, 진짜. 지금 너무 설레요. 대게의 이웃사촌 홍게라고도 불리는 붉은 대게 찾아 황금어장 후포항으로 출동. 후포로 홍게 가시러 오세요. 계속 봐라, 울진 붉은 대게 나가신다. 리얼한 먹방을 위해 서라면 전국 어디든 출동하는 관찰 요원들. 오늘의 관찰 구역은 경상북도 울진군 최남단에 위치한 후포항이다. 푸른 동해에 생명이 모여드는 풍요로운 항구. 새벽 칼바람 속에서도 모두 바삐 몸을 움직여요. 총 7박 8일의 항해 마치고 돌아온 붉은 대게잡이 배 때문이에요. 망망대해 거친 파도를 헤치고 건져올린 동해의 참맛. 깊은 바닷속에서 속이 단단하게 차오른 이런 녀석들이 바로 붉은 대게. 딱 봐도 맛 속이 실하게 들어찬 게 때깔도 참 곱대. 홍게가 몇 톤 실려온 거예요? 오늘 실고 오는 게가 440개. 440? 440 가구. 많이 잡을 때는 한 500개, 600개 잡고. 경북 울진은 붉은 대게의 주 생산지로 국내 전체 어획량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바로 그때 조업 나갔던 또 한 척의 배에 도착했어요.
대게가 본격적으로 잡히는 겨울까지 구포항의 대세는 요 빛깔 고운 붉은 대게들. 붉은 대게야말로 어촌마을의 사계절을 먹여 살리는 고마운 존재. 쏟아져 내리는 물량에 분주해지는 작업자들의 손길. 이거 뭐예요? 이건 누구, 이건 뭐예요? 하루 선별! 하루 선별 작업. 아, 하루 선별 작업? 상태 좋은 거, 안 좋은 거. 이게 좋은 거? 좋은 거, 나쁜 거. 나쁜 거. 살아있는 거는 조금 이제 맛이 좋고. 네, 예. 금방 잡아왔고. 죽은 거는 이제 맛이 좀 떨어지지. 떨어지고 이제 회사 가공해갖고 수출하고. 클로즈업을 부르는 치명적인 비주얼. 사람 하나 찍게 돼. 이렇게. 아! 배운다니까. 아, 아파요. 6번 요원, 붉은 대게 맛 제대로 봤네요. 그것도 안 보이는데 엄살 아니에요? 아니, 아파요. 호꼬리 홍게가 좋아요? 예, 네, 아주 좋습니다. 홍게 중에 최고입니다.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최대 산지고, 예, 여기 왕돌짝 바다에서 뛰는 거는 최고로 칩니다. 그러나 이 중에서도 물 좋은 게는 따로 있다는 사실. 눌려보고. 어, 자, 이거 해보고. 이거는, 아~ 어, 이거는 물렁물렁하고, 네. 이거는 야무잖아. 아, 딱딱하네요, 진짜. 그리고 들어보면 무게가, 같은 크기인데. 무게가 들린다고. 아이고, 저기 말로만 듣던 붉은 대게. 해. 먹어봐, 먹어봐. 네. 5번 개탔네. 한 잔. 진짜 전혀 안 짜고 살이 진짜 쫀득쫀득하고 통통하니 와, 달달하고 진짜 맛있어요. 그때 항구 맞은편에서 심상치 않은 분위기 포착돼요. 순식간에 바닥이 온통 붉은색 물결. 말 그대로 개판이 펼쳐진다. 붉은 대게잡이 배가 들어오는 날 아침나절에만 잠깐 볼 수 있는 진풍경. 판이 깔리자 조심스레 움직이기 시작하는 선수들. 네, 미니 칠판에다가 금액을 적어가지고 만원 이렇게 적어서 몇 개 해서 이렇게 입찰하는. 팽팽한 긴장감이 맴도는 가운데. 몸값 정해진 붉은 대게들은 먼 길 떠날 준비에 나선다. 희비가 도착하는 항구의 아침. 으아, 심장이 쫄깃쫄깃했대. 구경 실컷 했으니 이제 맛을 볼 차례. 어디 보자, 사장님. 오늘 붉은 대게 물 좋습니까? 어머, 그걸 꼭 물어야 하나요? 척 보면 딱이지. 홍게 요리가 최고라는데. 들 따라 6번 요원도 살포시 입장. 근데 이 메뉴 뭔가 낯설다. 근데 이건 뭐가 이 맛이다. 그렇다는 것 같다. 그렇게 맛있지. 그죠, 시원하죠. 너무 시원해. 너무 맛있어. 도대체 뭐가 그렇게 맛있는데요? 이게 지금 드시는 게 뭐예요? 게살무레입니다. 게살무레요? 게는 뜨끈뜨끈하게 쪄먹어야만 맛있단 편견은 노노. 살얼음도 엉덩 뜬 물회로 먹어도 굿. 오직 먹어본 사람만이 맛을 안단다. 살의 담백한 맛이 시원한 물회하고 섞여가지고 너무 시원해요. 숙지에서의 막 먹는 것보다 여기 와가지고 홍게 물회 먹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항구가 코앞이니 바로바로 싱싱한 게를 준비. 주문 들어오자마자 빛의 속도로 조리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홍게 이렇게 사용하시는 거 있어요? 다른 게들도 맛이 있는데 홍게는 특히나 이렇게 깊은 단맛이 있어요. 붉은 대게의 고향 후포항에서 즐길 수 있는 별미 중의 별미, 게살무레. 곧 다가올 여름, 까칠해진 입맛 시원하게 강타할 스페셜 메뉴예요. 어떤 맛일지 정말 궁금하네요. 알려드릴게요. 아삭하고 상큼한 식감을 돋워줄 채소와 과일을 채 썰어 준비하고 그 위에 뽀얀 게살 얹어 살얼음 동동 띈 육수까지 괄괄괄 부어내면
보기만 해도 시원해지는 게살물의 완성. 이건요, 그냥 먹어도 맛있고 이렇게 비벼 먹으면 더 맛있대요. 여기까지는 시작에 불과해요. 6번 여원 큐. 뭐예요? 예, 간장게장. 정말 인기가 좋아요. 짜지 않으면서도 탱글탱글한 속살이 매력적인 간장게장부터 에피타이저로 제격인 초무침, 특히 아이들에게 인기 만점인 계란말이도 있다. 한식, 양식, 분식을 총망라하는 요리들이 한상 가득 포진. 대관절, 뭐부터 집어먹어야 할지 행복한 고민에 빠졌어요. 손이 가요, 손이 가. 개딱지에 손이 가요. 아이 손, 어른 손, 자꾸만 손이 가. 정말 감동이야. 나이스 타이밍. 바로 지금이 개딱지에 밥을 비벼야 할 때. 이 한 숟가락에 더 이상 뭔 말이 필요합니까? 그죠? 먹고, 먹고, 맛 또 먹네. 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 진짜 한상 가득 찼거든요. 총 반찬만 18가지고 메인 메뉴만 4가지가 넘습니다. 진짜 와, 엄청 배부를 것 같아요. 나름 미식가라 자부하는 6번 요원. 정신줄은 저 멀리 던져둔 채 제대로 불근대에게 홀릭. 비벼 먹어도 맛있고, 부쳐 먹어도 맛있고, 끓여 먹어도 맛있고, 어떤 요리든 찰떡궁합 자랑하는 붉은 대기. 역시 이만한 게 업데이. 홍게의 맛을 느낄 수 있었어요. 달콤하고 담백하고 그다음에 모든 요리에 잘 어울린다. 최고입니다. 명실상부 붉은 대기의 마을 후포리. 항구와 식당가만큼이나 바삐 돌아가는 또 한 곳이 있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파란색 작업복의 직원들. 여기도 개, 저기도 개. 사방천지에 보이는 거라곤 붉은 대게뿐. 여긴 뭐 하는 곳입니까? 타고 가는 곳이에요. 아, 홍대 타고 가는 곳이에요? 네. 이제 얼려 들어오면 이제 탈각하기 전에 원료에서 수입하는 공장이죠. 붉은 대게의 순살만 발라 냉동 포장한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이곳. 그 첫 번째 과정은 바로 세척이에요. 대량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선 무엇보다 위생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세척을 마친 붉은 대게는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작업자들에게 전달된다. 보다 신선한 상태로 납품하기 위해 모두가 분주한 가운데 특이사항 포착. 칼날이 돌아가는 요 기계를 거치면 다리와 등껍질이 저절로 분리된다 요 말씀. 등껍질이 떨어진 다리살을 홈에 맞춰 가지런히 올려놓으면 몸통살 부위와 다리 부위가 말끔히 나뉘어 잘려나온다는 거. 붉은 대게에서 가장 인기 있는 부위인 다리살을 모으기 위해서다. 여기 당구는 뭐예요? 일단 이물질 좀 더러우니까 아무리 생각하고. 제대로 살이 오른 탱글탱글한 다리살 가공식품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불티나게 팔리고 있대요. 정갈하게 목욕제에게 맞힌 다리살은 차곡차곡 찜기에 담겨 단시간에 고온으로 삶는 과정을 거친다. 어디 보지야. 어머, 저 김보랑보랑 올라오는 것 좀 봐. 이상해요. 맛있는 냄새가 여기까지 나는 것 같아요. 살이 꽉 들어찼네. 그냥 이걸 웃자면 좋노. 정말 여기 아니세요 이게? 다른 사람들 너무 이렇게 살아요. 원래 홍대가 이렇게 장난이에요. 붉은 대게 다리살 가공 과정 제2라운드 시작됐어요. 5번 여원 앞으로. 일명 껍데기에 든 게살을 분리하는 탈육 작업.
바로 붉은대에게 손질의 핵심이다. 다리살을 껍데기째 롤러에 넣어 압력을 가하면 신기하게도 뽀얀 속살만 쏙쏙 빠져나오네. 먼저 이렇게 껍질이 분리돼 나오고 다른 쪽 입구로는 살만 깨끗하게 발라져 나오는 것. 그때 빼곡하게 줄지어 서서 뭔가에 집중하고 있는 작업자들 발견.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아니 이게 무슨 작업이에요? 사이기 다리살 선별 과정이에요. 선별. 큰 거 작은 거. 아, 큰 거랑 작은 거요? 예, 큰 거 작은 거. 안 깨지고 좋은 거. 붉은 대에게 다리살은 긴 것과 짧은 것을 따로 판매하기 때문에 가공 단계부터 구분이 필요하다. 이제 대망의 포장 작업만 남았어요. 단 1g의 오차도 없이 정량대로 담아내는 게 관건이에요. 그런데 게살을 왜 한 번에 담지 않고 두 번에 걸쳐 나눠 담는 걸까? 요거는 그 색이 좀 다르네요, 게살. 이건 몸살이에요. 몸살은 이제 좀 하얀 편이고 다리살은 좀 하얀 편이에요. 그게 홍게니까. 단순히 색깔만 다른 게 아니다. 풀 좀 다른가요? 달라요. 맛이 좀 달라요. 다리살은 달면서도 저기 한 맛이 있고요. 잠깐만. 몸살은 그냥 담백한 맛이에요. 손질부터 포장까지 사람의 손이 하나하나 닿아야만 완성되는 일. 붉은 대게살 하나에는 작업자들의 시간과 정성, 그리고 땀방울이 깊게 배어있다. 자, 지금부터는 신선도를 지키기 위한 싸움. 잠시도 지체할 틈이 없다. 작업이 아예 끝난 건가요, 이거는? 예, 이거는 끝나고 이제 다 차면은 동결실에 들어가면 돼. 작업이 끝난 게살을 급속 냉동시키는 이유 역시 수분 침투를 막아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예요. 세계 각국으로 수출되는 자랑스러운 후퍼리 붉은 대에게. 코로나19로 타격을 입기는 했지만 많은 사람들에겐 여전히 외화벌이 톡톡히 해준 효자 중의 효자란다. 하루라도 빨리 수출길이 열려 예전의 활기를 되찾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 오늘 총 이틀에 걸쳐 작업한 물량 많기도 참 많다.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나가는 거예요? 예, 그렇죠. 여기서 만들어 갖고 이 안으로 다 들어와서 보관해 갖고 이제 날짜가 되면 이제 출하 날짜가 되면 이제 나가는 거 하나하나씩. 주가 일본하고 미국이. 국내는 이제 잠깐 조금씩 소모. 잠깐만요. 먹방 쿠키 영상 남았어요. 오늘 저희 맛있는 걸 주신다 해가지고 왔는데. 네네. 라면 좀 끓이고. 라면이요? 볶음밥 조금 하고. 진짜요? 네, 그래서 먹지 뭐요. 맛있어요. 진짜요? 좀 넣고. 어머니, 라면 한 그릇 끓여주실랍니까? 아침부터 고생한 요원들을 위해 선뜻 팔을 걷어붙이신 공장 이모님. 평범한 볶음밥에 붉은 대게살이 들어가면 순식간에 고급진 요리로 변신. 아우, 나 어떡하니. 화면에서 도저히 눈을 못 떼겠다. 아우, 어쩜 저리 맛나 보이노. 앙! 윤기 반지르르 흐르는 볶음밥 위에 분홍빛 게살꽃이 활짝 피었네요. 원더풀, 원더풀. 이어지는 라면의 역습. 면에 스프만 뿌렸을 뿐인데 벌써부터 가슴이 바운스 바운스. 심장아 안 돼. 아, 나대지 마. 심장아 안 돼. 그만 그만. 라면 역시 고소한 게살 넣어 끓여주면 맛이 두 배로 업그레이드 된대요.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주는 라면 끓이는 소리. 붉은 대게 너 되게 되게 맛있겠다. 안전자리에서 개 눈 감추듯 흡입하는 5번 요원. 들쓰면 볶음밥을, 날쓰면 행복을. 아, 나도 행복해지고 싶다. 아, 오늘 더빙 억수로 힘드네. 어때요? 비주얼만 다른 게 아니에요. 맛도 배 하나 넣었다고 확 달라졌습니다. 진짜. 와, 최고야. 직업을 통한 진짜 삶의 현장. 직업은 관찰하고 사람은 고찰한다. 열정 자부심 넘버원 스토리 잡스.
세상은 넓고 반려동물과 관련된 직업은 많다. 아, 눈 감네. 그 중에서도 스토리잡스가 주목한 오늘의 주인공은 반려견 픽업 서비스는 기본, 산책은 옵션아닌 필수, 취미라 의사소통 능력까지 구비. 우리 사랑스러운 반려견들의 담임 선생님들이랍니다. 지금부터 반려견 유치원 선생님을 만나볼까요? 오늘의 집중관찰구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그중에서도 역삼동에 위치해 있다. 이 관찰이랑 관련있는 직업이 있다고 해서 한번 가보려고. 우리 관찰이 오늘은 너만 믿는다. 바로 그때 관찰이 목표 지점 발견. 어허, 여기 뭔 일 났대요? 뭘 그리 구경 중이시래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지나가다가 일부러 애들 보려고 왔어요. 네, 힐링하러 자주 왔어요. 여기 땅값도 비싼데 마당도 있고 널찍하니 안에 공간도 되게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서울 도심에 이렇게 좀 뛰어다닐 곳이 없죠. 여긴 어디? 너인 눈구? 사람보다는 개가 주인인 이곳. 정원에서 신나게 뜀박질도 하고 벌러덩 누워 일광욕까지. 저기 혹시 이 친구들 보호자 되세요? 반려견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는 이분들의 정체는? 뭐 하시는 분이세요? 저희는 반려견 유치원 선생님입니다. 원생, 아니 견생들의 건강과 교육을 책임진다. 반려견 유치원의 담임 선생님 3인방을 소개합니다. 반려동물 유치원 선생님은 우리 어린이들 유치원 선생님과 동일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매개체가 동물이라는 차이지 유치원에 와서 배우는 학습력, 그리고 선생님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또 학부모님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들이 어린이 유치원들하고 매우 흡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전 9시 반려견 유치원 등원 시간. 문 열기 무섭게 안으로 후다다다닥 뛰어들어가는 녀석들. 어? 유치원이 그렇게 좋니? 8번용 오빠 나랑 놀아요. 그런데 등원하는 친구들마다 모두 똑같은 노란색 옷을 입고 있다. 어허, 이게 어찌된 일일까? 원복이랑 가방 메고 등원한 거예요. 유치원 원복이랑 그리고 가방에는 도시락까지 생겨서 와요. 사람이랑 똑같아요. 부모님들이 뭐 그 아이 밥이나 간식 그리고 좋아하는 장난감 같은 걸 넣어주시거든요. 우리 유치원 원복 예쁘죠? 이쯤에서 명문, 아니 멍문 반려견 유치원 구경 한번 해볼까요? 1층은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넓은 카페. 3층으로 올라가면 소형견 전용 교실. 이곳에서 모든 수업이 이루어진다고 한다. 이곳은 대형견 전용 교실. 이 유치원에선 소형견, 중형견, 대형견으로 나누어 반을 운영하고 있어요. 어린이 유치원이나 다름없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특징이에요. 네, 엄마 갔다 올게. 유치원을 지금 왜 보내신 거예요? 강아지 친구들을 만날 기회가 많이 없고 어떻게 다가가야 되는지 잘 몰라서 많이 짖고 막 좀 덤벼드는 경향이 있어서 자연스럽게 어울리게 하는 법을 가르쳐주려고 유치원을 보내게 됐어요. 벨, 오늘 공부 열심히 하자. 바로 그때 정원 거치캠에 포착된 원장님. 아니, 곧 수업인데 어디 가세요? 지금은 이제 아이들 등원시키러 픽업 가는 중입니다. 픽업 시간이 1시간이라서요. 1시간에 픽업할 수 있는 인원만 픽업하고 있고요. 동희! 네, 안녕하세요. 빨리! 빨리 와! 빨리 와! 옳지. 아이들 유치원 등원하겠습니다. 도시락 좀 가? 네. 유치원 가자. 멍, 유치원 가자. 타자. 유치원 가자. 공라. 셔틀 차량 타는 것쯤이야. 너무나 쉽다는 멍. 어, 너 좀 의젓하다. 아, 멍이 오늘 속이 안 좋아. 뭐 잘못 먹었나요? 아니, 아닌가. 아, 그래요? 잘 관찰해보겠습니다. 네, 이따 뵙겠습니다. 아, 이렇게 맡기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벌써 한 4년 된 것 같아요. 유치원은 그럼 처음에 어떻게 알고 이렇게 맡기신 거예요? 웰시코기가 원래 활동력이 엄청 많은데 제가 산책하는 거 가지고 내가 성에 안 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찾아보다가 집 근처에 괜찮은 데가 있어가지고 보내게 됐습니다. 두 번째로 픽업할 반려견은? 네, 도착 1분 전입니다. 원장님 발견하자마자 온몸으로 반가워하시는 이분은 누굴까요? 아침부터 이사님 아니세요? 네, 맞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홍춘이 엄마이자 DJ 겸 또 가수를 겸하고 있는 춘자입니다. 강렬한 카리스마의 원조 센언니 가수 겸 DJ 춘자. 반려견 이름은 홍춘이래요. 저같이 이제 좀 강아지를 처음 키울 때 상식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는 이제 저렇게 조력자한테 좀 이렇게 뭐 자문도 구하고 그리고 좀 교육도 받고 그러니까 엄마들이 교육이 필요해요. 사실은 자식이니까 저한테는 예, 아낌없이 네 그치 여기 있습니다 형님 네, 잘 부탁드립니다 홍수 유치원 가자 안녕 관찰 카메라 여러분 관찰 잘해주세요 채널 A 관찰 카메라 드디어 반려견들 모두 등원 완료. 마치 제 집 드나들듯 자연스럽게 안으로 들어서는 몽이 오자마자 친구들과 아침 인사 나누기에 바쁘다 바빠. 굿모닝 좋은 아침이에요. 야 너 오늘 숙제 했냐? 더워 죽겠다 빨리 들어가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수업 관찰 시작. 먼저 소형견 반부터 들여다보기로 하자. 반려견 유치원의 제1교시 위생점검 및 건강체크 시간. 눈과 치아, 피부 상태를 확인한다. 오늘 쪽 눈이 조금 추해야 됐네요. 조금 빨개가지고 오늘 할지 못하게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세한 변화까지 꼼꼼하게 체크. 여기 눈금 조금 졌네. 아이고 착해. 비비안 잘하지? 응, 검사도 잘해. 수업을 볼 수 있는 실시간 양방향 CCTV예요. 아이들 수업 화면이 다 나와가지고 네. 내 아이가 잘 있는지 어떤 수업을 하고 있는지 잘 지켜볼 수 있습니다. 요원들 등장에 보호자님들 놀라시겠네요. 저도 반려견을 키우는 입장으로서 그 반려견 견주의 마음을 이해하기 때문에 얼마나 잘 지내는지 그런 정도로 학부모님들이 보시지 반려견 키우는 견주들의 마음은 다 똑같기 때문에 이해합니다. 한편 폭풍 전야 같은 고요함이 흐르는 대형 견반 얘들이 아직 잠이 덜 깼나? 그때 한구석에 소변을 보는 몽이 부원장님은 치우긴커녕 몽이의 소변을 들여다보기 바쁘시다. 무료로 건강검진 진행해드리고 있어요. 저희. 검사 10가지 검사 중에 단백질이랑 요비중 수치가 좀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뭐 당뇨 증세가 좀 있는 것 같아서 보호자님과 상의 후에 건강검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제2교시 사물인지화 수업. 수업 도구는 허들. 낯선 기구에 겁을 먹지 않도록 친근감을 심어주는 게 중요하다. 적절한 간식 보상과 칭찬은 반려견 교육 시 필수. 보여주자. 내가 다리가 안 찼다. 셋, 둘, 하나. 몽아 힘차게 날아라. 옳지, 옳지. 아이고, 곳에 기가 확 살았네. 움직여. 가르쳐줘. 이건 너 지나가도 괜찮은 거야.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면 우리 아이들도 낯선 환경에서 잘 적응할 수 있어. 잠시 머뭇거리던 벨도 선생님을 보며 천천히 용기를 내는 모습. 간식의 힘이여 솟아라. 우와. 우와. 칭찬은 벨도 춤추게 한다. 옳지. 집중해서 따라와. 대형견반 수업의 특징. 조용하다가도 갑자기 에너지가 폭발해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아이고 보는 사람이 더 지친다. 보기엔 좀 과격해 보여도 대형견들이 제일 좋아하는 터그놀이.
반려견들은 신이 나고 우리 원장 선생님은 진땀이 뻘뻘 난다. 자, 이렇게 수업 시간에 항상 선생님들은 신나게 아이들과 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형견들 친구들의 에너지 소비가 되게 중요해요. 칼로리를 분비할 수 있는 영양제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강아지들이 좋아하는 열량을 높일 수 있는 터보놀이라든지 김놀이 이런 걸로 아이들과 함께 가자. 반려견 유치원에서 가장 중점을 두어 가르치는 건 바로 예절 교육, 공공장소에서 매너를 지키는 법, 그리고 사회화 교육까지 진행한다. 앙증맞은 소형견 친구들이 가장 좋아하는 수업은 노즈워크. 내가 다 찾을 거야. 다 찾아서 이 구역에 짱이 될 거야. 이 친구들 한 달 비용이 어떻게 될까요? 아, 원비는 아이 클래스별 또 아이의 교육 환경별로 조금씩은 차이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월 30만 원에서 120만 원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어느새 신나는 점심시간. 오늘 메뉴는 뭔가요? 이거는 웰빙이네. 다민. 그리고 이거는 관절 보호제. 그리고 이제 저희 유치원생들한테는 무료로 하루에 하나씩 식사 때마다 같이 주고 있어요. 사료 역시 반려견의 체질과 식성에 맞춰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고 한다. 밥 먹자, 밥 먹자. 어, 사람이나 반려견이나 밥 먹는 시간이 제일 행복하죠. 점심밥 나오자마자 폭풍 흡입 중인 녀석들. 많이 먹고 오후에 또 열심히 수업받자. 점심시간 후에는 꿀맛 같은 낮잠 시간 이어져요. 반려견들이 편안하게 잠들 수 있도록 이보자리도 펴주고 한 마리 한 마리씩 정성껏 보듬어주는 선생님. 우리 아가 비비안도 잘 자렴. 우리 앞으로 잘까? 응? 자야지. 낮잠 시간마다 어김없이 어리광을 부리는 녀석들도 있다. 하지만 선생님의 따스한 손길에 금세 눈을 감고 잠을 청하는 모습. 오구오구 다들 아기가 따로 없네. 잘 자라. 이렇게 푹 자는 모습 보면 오전에 정말 재밌게 놀았나 싶어서 뿌듯하기도 해요. 아이고 여기네. 반려견들 딥슬립 모드에 들어가면 선생님은 더 바빠져요. 드넓은 유치원을 쓸고 닦고 쉴 새 없이 돌아다니며 구석구석을 청소한다. 청결한 환경 조성이야말로 중요한 업무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이런 땀 나는 거는 진짜 살 수가 없이 애들이 매번 싸기 때문에 살 수가 없는 편이고 바닥도 진짜 아이들이 털이 많이 빠지기 때문에 살 수 없이 청소하는 것 같아요. 어, 집에서도 이렇게 청소 자주 하세요? 여기서 할 만큼 한 것 같아가지고 집에서는 뿌리하게 좀 사는 편입니다. 가장 보람찬 순간은요? 변화하는 모습이 눈에 띄게 보일 때 가장 보람을 느끼기도 해요. 뚜비 같은 경우 집중을 전혀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긴 시간 동안 수업을 해도 집중을 잘하는 모습을 보인다든지 리콜 이름 불렀을 때 오는 게 안 됐던 친구가 부르면 이제 잽싸게 오는 모습을 보여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아이들이 하나하나 성장하는 모습에서 가장 큰 보람을 느끼는 것 같고요. 제3교시 반장 선거. 오늘은 바로 새로운 반장을 뽑는 날. 반장 선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대 반장 홍춘희를 이을 차기 반장은 친구 네. 추천하고 싶은데 저는 뚜비랑 샤넬이 추천합니다. 야심찬 공약을 내세운 반장 후보 뚜비와 샤넬. 과연 누가 왕관의 무게를 짊어질 것인가? 샤넬이 반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선생님은 오른손 높이 손 들어주세요. 샤넬 민심 공략에 실패. 네. 뚜비 꼭 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선생님은 오른손 하늘 높이 들어주세요. 차렷 열중쇼 반장 뚜비예요. 사랑방 반장으로 임명합니다. 2021년 4월 28일 유치원 원장 지대여원 뚜비 반장 축하해요. 이거 뚜비 선물. 뚜비가 반장이야? 응. 아, 권력의 무상함이요. 반장 선거에 이은 다음 일과는?
반려견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난다는 바로 그 시간. 즐거운 산책 시간 되겠다. 실내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반려견들에게 산책은 필수. 개들에게 산책은 사회생활이나 다름없는 경험을 쌓는 과정이에요. 뒤티부터 덩실덩실 우리 몸이 제대로 신났다 신났어. 산책 코스는 어떻게 결정하시는 거예요? 네, 산책 코스는 가급적이면 차량이 안 다니는 골목으로 가고 있고요. 안전이 확보된 도로를 이용해서 인근 공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공원에 닿았네. 그냥 나란히 걷는 것처럼 보여도 산책 시 필요한 규칙과 매너를 교육 중이라는 거. 산책만 잘 시켜도 건강하고 행복한 반려견이 될 수 있대요. 몽, 일로 와. 리드줄이 충분히 길긴 하지만 조금 짧게 잡아주시고요. 오른쪽에 여유는 한 1m 정도. 오른쪽에 잡아주시고 고리는 왼손으로 꼭 벌어주세요. 움직일 수 있는 신호를 주셔야 됩니다. 몽, 가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 네. 네. 몽, 가자. 아이, 안 갈래. 가자. 안 갈래. 반려견들의 영원한 친구. 반려견 유치원 선생님이 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 반려동물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시면 되는데요. 관련 학과 또는 협회에서 진행하는 반려동물 관리사, 반려동물 또 교정사 이런 자격증들을 취득하면 취업에 용이합니다. 이 일이 비전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필요한 직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반려동물들의 인구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고요. 이런 시설에 대한 리즈나 또 시설을 찾는 고객님들이 점점 늘어나는 상태입니다. 미래의 유망 직업 반려견 유치원 선생님의 하루 관찰 종료. 잠시 후에 깜짝 생일 파티 해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학생 생일 축하합니다. 자, 우리 하트가 제일 좋아하는 여고 학생 뭐 대학 옳지 잘한다.